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요즘 필리핀은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이라서 그런지 좀 굽굽합니다. 에어컨을 안 틀면 답답하고 눅눅하고 해서 에어컨 틀고 하면 좀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장판을 켜고 이제 잠을 잡니다. 필리핀은 더운 나라인데도 가끔은 한국 사람들 집에 가보면 전기장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도 전기장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고 이렇게 꿉꿉하고 이럴 때 에어컨 틀어놓고 전기장판 켜놓으면 보송보송하게 따뜻하게 참 좋습니다. 이번 주는 상당히 바빴습니다. 6월 달도 계속 바쁘게 스케줄이 잡혀 있고 영상에 사건 사고 뭐 필리핀 안 좋은 쪽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필리핀이 정말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필리핀에 생활하는 이제 교민들 생활이 되게 각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보면 재밌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 같은 이제 우기 때는 전기장판 하나 정도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제 전기장판이 욕이 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사는 교민들도 많지만 재밌게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와서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유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필리핀 내에서만 계속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 있으면서 다른 외국도 많이 다니시고 특히 이제 한국을 자주 방문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필리핀 생활을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비행기 값도 이제 많이 내렸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이제 건물 인테리어 하는 곳을 많이 봅니다. 콘도에서도 다들 인테리어 한다고 뚝딱뚝딱 합니다. 인테리어를 해서 월세를 좀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냐? 너무 추워.